现在就是等于这徐小东就等于是传统武术一个搅屎棍嘛。如果是有很多人，他都笑笑拉倒了。如果徐小东跟你打的话，你能打吗？我觉得能打，这点我很自信。处于了极限了。그리고연속의조합오늘은쉬쇼우동과태극권마스터에관한내용인데요지난영상에서쉬쇼우동과대결일정을확정하고도경기를계속해서미루다가결국 MMA 파이터에게5초만에떡실신당한주린소대가의이야기를알아보았습니다오늘은쉬쇼우동의행보를탐탁치않게여기던중국태극권협회출신의북두태극권마스터조웅천대가가인터뷰에서쉬쇼우동을저격했는데요那就是等于这徐小东就等于是传统武术一个搅屎棍嘛，但是我不认为传统武术打不了徐小东。谩骂中国武术，我觉得不对，那不就是炒作吗？我叫周鸿春，今年48岁，70年生人，我是北斗太极拳俱乐部法人，也是北斗太极拳传人。放开。不要拘谨啊！我从小喜欢武术，大早呢跟着父亲还有这个父亲单位的叔叔那么一块练拳。开始练拳的时候，我7天能耗一双鞋，那个鞋底都磨破了。这是个裸拳来，这是个经常到对拳，这个裸拳来再往下进攻去了，是吧？因为我喜欢武术嘛，当时当了武警。因为觉着武警是练拳的嘛，这个练擒拿格斗的嘛，小时候就奔着这个目的去了。然后战友们呢介绍我去这个天坛去学这个太极拳，所以说我接触太极拳是1989年开始。我退伍以后分在建行，开始是分在保卫上，后来又学别的，又学业务。那个时候还有保卫，那个时候不是专业的保安，现在是专业的保安。那个时候每次出去就挎枪，啊，有持枪证，我们有公用持枪证。身体右转，身体左转，然后别动，不能动啊！转身，起就行了啊！敲。我们北斗太极拳呢，是以李经武传陈武史太极拳为蓝本，然后呢，练法上呢，由我师父，以及各位同门的这种修润，形成现在这么一种独特的一种练法，我们称它为北斗太极拳。我们的练法呢是强调的是这个融会贯通，圆润春润自然。哎呦，现在就是等于这徐小东就等于是传统武术一个搅屎棍嘛，但是我不认为传统武术这个打不了徐小东，只不过是有很多人他都笑笑拉倒了，你就是我还冲冲把人家累累冲倒了，那么你就那么叫嚣谩骂中国武术，我觉得不对。不是人家有知道他说人家不行嘛，说人家非要找这个陈小旺，陈小旺他家的就多少了，70多了吧，你怎么跟他打？那么人家陈小旺说了，那么孙武可以去打你啊，那么还有他其他徒弟可以跟你打，那他又不行，人家不就是炒作吗？如果徐晓东跟你打的话，你能打吗？我觉得能打，这点我很自信。어린시절부터중국무술및태극권을수련하던조웅천선생은자신의기술들을집대성한북두태극권을창시하여제자들을양성하고있었는데요사기무술가들을제압하는쉬쇼우동의행보에불만을느끼고인터뷰를진행했습니다그는쉬쇼우동은가짜들만상대했으며그를제압할수있는전통무술가들이아직많이남아있다고말했는데요또한자신도당연히쉬쇼우동을이길수있다는말도덧붙였습니다하지만북두태극권대가조웅천선생은쉬쇼우동이천샤왕의제자와대결을피했다고언급했는데요이소식을들은쉬쇼우동은곧바로생방송을켰고자신은어떤전통무술가와의대결도거절한적이없으며앞으로도그럴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또한이같은거짓말을한태극권협회와북두태극권마스터조웅천에게정식으로대결을신청했습니다하지만얼마지나지않아태극권협회에서온답변은쉬쇼우동과의대결수락이아니었고하나의영상이었는데요바로협회출신의태극권사가킥복싱챔피언을제압했다는내용의영상이었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상의 태극권 마스터는 킥복서를 여유있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격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실제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태극권협회는 오히려 지지자들에게도 조롱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협회는 슈쇼동에게 우호적인 여론의 반전을 위해 태극권이 현대 격투기를 여유롭게 이기는 이 영상을 공개한 것 같은데요. 중국 대중들이 이런 조작 영상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여론의 반전을 위하여 협회의 태극권 마스터가 출격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결도 태극권사의 상대로 내세웠던 종합격투가가 격투기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격투 수련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결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大家好，今天我们来看一场中国传统武术与现代搏击的对战，由太极拳对战自由搏击。 我们看到场上戴着红色拳套，穿着黄色衣服的就是一位太极拳的大师。那么与之对战的是刚刚练习四个月、只有搏击的一位搏击小伙啊，双方的比拼已经开始。我们看到双方打的也是比较的激烈。啊，这个搏击小伙一记扫踢腿，加上连续的拳法，我们这个太极大师啊，可能是有些被动，有些连连后退的意思。 双方都在寻找最佳的出击时机，搏击小伙率先发起攻击，搏击小伙的姿势也是拿得不太稳当。我们看啊，双方一系列啊拳法的对攻，裁判示意双方比赛继续。我们看这个搏击小伙的主动性还是有的啊，搏击小伙连续的组合拳。 组合拳啊，把太极大师打倒在地。你看太极大师能不能起身继续战斗？太极大师啊，可能是晕了过去啊，缓缓起身啊，缓缓起身，起身到一半又倒了下去，应该是被这个搏击小伙 KO 了。比赛中，小伙 KO 了太极大师。 조금 어설퍼 보이는 격투 수련생이었지만 붕붕펀치를 휘둘러대는 태극권 마스터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요. 대결 시작부터 꾸준한 유효타를 넣으며 1라운드에 떡실신 KO를 시켜버렸습니다. 떡실신당한 태극권 마스터는 신속한 의료진의 조치로 다행히 의식을 차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태극권과 협회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 중국 태극권협회는 태극권의 방식이 아닌 격투기 방식으로 대결했기 때문에 패배했으며 다시는 현대 격투기 방식으로 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태극권의 대결 방식은 무엇일까요? 중국 공영방송에서 진행했던 이런 쇼의 방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